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좀 보면 될까요? 네, 오늘 제약 바이오 업종을 준비를 했는데요. 사실 최근에 제약 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. 아무래도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2, 3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코로나19 유행이 또 다시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이런 거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입니다. 일단 현황과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최근 그 제약 바이오 업종 현황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미국과 한국 증시에서의 전체 지수 대비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라는 것인데요. 사실 올해 전체로도 제약 바이오 업종이 이제는 전체 시장 대비 아웃퍼폼 중인데 특히 그 지수가 급락하기 시작한 6월 이후 수익률을 살펴보면 당시 그 코스피가 13.7% 정도 하겠지만 의약품 업종은 오히려 1.8% 상승하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6%가 지수가 하락했는데 코스닥 제약 업종은 8% 하락에 그쳐서 역시 지수보다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 증시에도 전체 지수가 이제 바닥 찍고 반등했던 6월 말부터 좀 보면 지금 나스닥은 한 5%대 상승을 했는데 바이오 인덱스나 헬스케어 ETF는 같은 기간 동안에 한 10% 이상 상승함으로써 역시 미국 증시에서도 아웃퍼포먼 업종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양호하게 지수 흐름이 전개된 이유는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업종에 속한 많은 종목들이 신약 개발이라든지 기술 이전, 수출 뭐 이런 것 같은 현재 실적과 관계없는 이런 이벤트로서 주가 흐름이 좀 결정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이고 결국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면이 부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도 소득이 감소해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필수 소비재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타날 때 대안 투자로서 주목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좀 신규가 번위가 나타나면서 지금 확진자가 좀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요.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 이상 훌쩍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관련해서 진단 키트나 백신, 치료제 같은 업종 내 관련주가 좀 실적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글로벌하게는 올해 상반기에 위축되었던 M&A가 지금 다시 하반기부터는 좀 진행되는 모습이 포착되는 것도 긍정적인데 빅파마 중심으로 지금 본격화되고 있어서 헬스케어 업종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. 과거 나스닥 바이오 업종이 상승을 했을 때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들도 가치 평가를 재평가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일단 하반기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최근 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신 이후에 실적 개선 요인이 있던지 또는 하반기에 신약 개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이 이 지갑을 열어야 되는 제약 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듣고 왔는데요. 김영재 이사님께서 또 추천을 해주시는 종목들 보면은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종목들인 것 같아요. 그다음에 그 안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어떤 것 있습니까? 네, 오늘 준비한 종목이 그런 종목인데요. 지금 한미약품을 준비했습니다. 사실 그 전에 셀트리온도 말씀드렸는데 한미약품이 이제 새롭게 또 부각되고 있는 중인데요. 일단 주가 흐름이 그 의약품 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한 6월 이후 어제까지 3.7% 상승을 해서 전체 의약품 업종 지수가 1.8% 상승했으니까 그 안에서도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한미약품의 그 투자 포인트는 양호한 실적 전망과 R&D 모멘텀이 좀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. 먼저 실적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북경한미의 그런 고성장이 좀 지속되고 있고요. 여기에 자체 개발한 그 계량 신약 및 복합제 처방약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 전년 대비 한 20% 증가한 1,5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. R&D 모멘텀은 되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중에서 하반기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9월로 일정이 잡혀 있는 호중구 감소치료제 롤런티스의 미국 FDA 바이오의약품 허가입니다. 바이오의약품은 계량 신약을 말하는데 이 호중구라는 것이 이제 백혈구의 일종으로서 이게 항암 치료 시에는 호중구가 좀 감소하게 되면서 항암 치료하는 그 환자들에게는 이
치료제가 필수적으로 좀 보충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널리 좀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의약품입니다. 한미약품의 바이오 의약품인 롤론티스는 지금 오리지널 대비 효능 및 그런 안정성을 개선한 제품이어서 허가시 시장 점유율이 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주가에 매우 긍정적인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비소폐 세포 폐암 치료제인 포지오티닙도 11월에 FDA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데 사실 그 폐암의 거의 80에서 85%를 차지하는 시장성이 큰 그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기대감에 따른 그 양호한 주가 흐름도 좀 나올 수 있는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와 관련돼서도 두 건의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.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는 사실 그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허가된 사례가 아직은 없는 블루오션 영역의 신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중 한 개는 그 한미약품이 개발해서 미국으로 기술 수출한 품목으로 10월 말에 전기 임상 이상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고요. 또 다른 한 개는 한미약품이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인 신약으로서 임상 종료는 내후년이지만 중간 결과를 올해 9월에 발표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의 그 치료제 3상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기 때문에 개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결과 발표 전후에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.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가 지금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고요. 최근 1개월 외국인이 108억 원, 기간 49억 원의 동시 순매수가 일어났던 등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목표 주가는 37만 원, 그다음에 손절가 29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4년 전에 참 잘 갔던 기업이죠. 제약 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미약품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